경찰도 이 나라를 속였구나. 대왕, 당장 국상에 급파를 보내 왕으로 잡아두라 해라.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속에 잡아두라 해라. 무슨 일이옵니까 대왕? 국상은 한성에서 부여주를 만나 소금장수 여그놈이 어찌됐는지 알아보고 백제와의 협약조서에 여그놈을 죽인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하라. 대왕, 급파를 띄워라, 급파를! 아니다, 내 직접 머리로 갈 것이야. 네 애비 연보에게 소식을 보냈으니 모든 일은 연보와 의논을 하거라. 아, 예. 아, 염려치 마십시오. 살아서 한성을 나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요선은 왕자님의 손바닥... 아, 어라하의 손바닥님이시... 남당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등극식을 할 때까지는 예전대로 부르거라. 아, 예. 아, 요선은 왕자님의 손바닥 아니고 이 파윤이와 거미의 놀이터이오니 심려치 마십시오.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받는 군주가 가는 길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 듣겠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적의 칼을 피하기 어렵고, 뜻을 같이 할 영웅 호거를 모으기 어렵고, 무너지고 주저앉으려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소. 감히 손주가 어찌 무너지고 주저앉겠습니까? 아바님,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령하셔야 합니다. 부여준이 어떠한 핍박을 하더라도 꿋꿋이 버텨내셔야 합니다. 이 아랩이 매일같이 얼음물에 두 눈 씻고 어라아가 돌아오길 기다리겠소. 할아버님, 제 가엾은아오 몽위를 부탁드립니다. 몽위는 걱정 마시게. 굳이 바다에까지 나가 처리해야 할 까닭이 있느냐? 백제 땅에서는 목숨을 취하지 않겠다. 약조하셨습니다. 어라의 약조는 대산보다 무거운 법이지요. 여기서 헤어지죠. 큰 회석, 작은 회석, 승인 너도 경고망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가하십니다.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실 텐데요. 아, 그 진짜... 공자님, 그 좀 너무하시네요. 거미, 넌 날 따라가자. 너는 본래 우리 진시가의 사람이다. 오래전 작은 아버님이 너를 왕자님께 보낸 것은 후의를 받기 때문이니 미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주인이 섬길 필요가 없다. 뜻대로 해라.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이 복구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하거라. 공자님이라면 외성에서 그런 거짓 자복을 하셨겠습니까? 내 목을 그어 자결을 할지언정 그따위 짓은 하지 않는다.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
거마! 제 죽음께 앞날이 없다 말씀치 마십시오.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참아낼 줄 아는 분입니다. 죽은의 앞날을 위해 이 복구검 한 말의 피를 보탤 것입니다. 좋다. 오늘로 거미 너와 우리 진 씨가의 인연은 끊어졌다. 그간 우리 진 씨가의 감옥이었던 품상시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왕자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배에 나투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럴 리 있나? 오직 왕실 배에만 나투기를 걸 수가 있는데. 멈춰라! 죄인이 그리 쉽게 빠져나갈 줄 알았느냐? 신이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과연 위례공주구나. 하라반님을 이리 기망하듯 신의도 없고 기계도 없구나. 와라! 손대지 마라! 신성한 것이다. 우리 왕자님의 것이다. 이럴 거미. 이는 초고대왕의 거미요. 내 아바님의 거미요. 나의 거미다. 이리 내지 못할까? 일월검은 큰형님 것이다! 웅리아의 핏불을 생각 말고 따라와라. 요섭까진 극진히 모셔갈 생각이니. 편히 쉬십시오.